서울로산하고 또 하나 이게 보광산 타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시간 되시면 이렇게 두 군데 다니면 좋은데 저는 오늘은 올라오는 게 많이 맥힌 것 같아요. 하고 자리를 안 드세요. 산행길도 제 질때 갑니다. 산행도 시간 보내려고 혼자서 이거 뭐 마이크 잡기도 그렇고 영 지금 저 아마 올라가는 도로가 많이 맥힐 것 같고 오늘 또 상황도 많은 것 같고 저쪽에 제가 불은 다 꺼졌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직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불 끄느냐고 애먹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홈까지 가시고요. 또 비쳤네요.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바람 많이 불죠?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 바람이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란 여전할 거요. 오늘 미세먼지가 경보던데 아이고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 아이 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 TS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TS3FIA 여기는 TS3OPH입니다. 네, 여기는 CSKTH입니다. 아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아, 신호가 들어왔다나 아빠 보통으로 있습니다. DJ009로 갔겠습니다. 계족 산성. 아, 저도 가봤어요. 산악교 운영할 때. 아, 거기 맨발로 이렇게 걷는 거 유명하잖아요. 저쪽 밑으로 해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올라와서 산성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었는데 횡단에는 산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계족산은 좀 가봤어요. 정상에 산성도 좀 있고 좀 널찍하고 오늘 같은 날 뭐 바람이 엄청 불 것 같은데요. 거기는 엑스라이랑 같이 갔다니까 좋은 시간 되시고 얼른 내국 채우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올라간 김에 한결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려다가 아까 오해님 목소리 얼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콜주파서 노니까 오해님 목소리 들더라고요. 여기 아까 PK 국장님하고 PBJ 국장님하고 저는 이번 연휴 때 두 군데에 다녀왔습니다. 수레이산하고 공주의 태화산하고 얕은 산이 이렇게 두 개 다녔어요. 그리고 업무 봤습니다. 얼른 지금 시간이 조금 되니까 얼른 내국 채우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근교니까 아마 많은 곳들 나오실 거예요. 디오스리오포알은 여기는 CSKTHV로 화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스리 왔어요? 제는 충북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뭐 로컬이라서 그런지 기름이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이즈 전혀 없고요. 아까 저기 평택 불하고 교실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신호가 왔다가 딴가 봐요. 옆에서 왔지는 했는데 그런데 청주로 막 가까워서 그런지 신호가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 충북 청주의 오퍼레이터는 심훈입니다. EIS고요. 예. 이가 얼마 전에 했지만 그냥 뭐 한 30만 40만 정도 될 정도로 신호가 깨끗하게 노이즈 전기가 들어오니까 엄청 신기가 좋으네요. 장비가 좋으신 건지 뭐 안테나가 잘
아나롤 하고 그 유니크 체인 유니크 전부 드디어 4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3위를 해야 되는데 3위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바람 부는 소리가 보니까 완전 백두산입니다. 아, 뭐한 6,000m 정도 되는 고지같이 아주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요. 가족과 오셨으니까 얼른 부지런히 추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만 챙기면 됐죠. 뭐 점수 땄으니까 빨리 부정이 끝이죠. 농담이고요. 아유, 또 오늘 또 지나지나가라 했는데 점수 하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형님,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3, FIA, 포터블, HR3, PH, 또 뵙겠습니다. 73.